당황스럽습니다. 정말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고요. 예,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정리의 시간을 좀 갖고 싶고 예, 또 기쁘죠. 예, 그래서 형이 안 계시니까 말씀하세요. 오랜만에 또 양부가 휴가하다 보니까 당황스러우면서 또 기쁘고 예, 작품상을 받아서 우리 전체 여기도 계시지만은 되게 많은 수의 이제 우리 기생충 배우와 이제 스태프와 팀원들이 다 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함께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작년 5월에 이제 깐느에서 시작된 이 긴 여정이 가장 행복한 형태로 마무리되는구나 그런 기쁜 마음을 잠시 느꼈으나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상황을 마음상으로 정리하려면 예.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.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다 정말 좀 기적 같은 하루랍니다. 예. 너무 감사합니다. 예, 너무 기쁘고요. 저희가 엄청난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스카가 선을 넘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아카데미 팀들의 강점이 아니고 한국 영화적인 시작점이 정말 감사드리고요.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 울컥하는 마음이지만 참고 있어요!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서 다시 진정해서 제정신 차리고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생일이었는데 정말 배우로서 최고의 생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마무리 하고 또 한국 돌아가면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열심히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 좀 울컥하더라고요. 오늘 좀 즐겁게 즐기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뭐 이렇게 멀리 와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배우진들 대표해가지고 드리고 싶고요.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끝없이 성원해 주셨던 많은 팬 여러분들 그리고 오스카 그 시상식 때도 많은 분들이 TV 앞에서 시상식 중계방송을 보시면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영화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. 뭔가 오늘은 되게 손에 땀도 많이 나고 막 긴장도 되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오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설레고 기뻤거든요. 근데 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아직도 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. 대사 중에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라는 대사가 있는데 진짜 계획하지도 못했던 이렇게 큰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진짜 평생 이걸로 연장력이 될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일찍 자라고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건강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해왔고 작품상을 받은 게 최초라고 하죠. 왜 그랬을까요? 아니 이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할 시간이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아무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. 약간 더 시간을 갖고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객관적으로 흔히 말하는 팩트체크상으로 봤을 때 상을 받은 거는 팩트니까 네. 일단은 그 기쁨 자체만을 일단은 생각하고 싶고요. 저희는 뭐 예산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규모도 작고 모든 게 이제 그런 면에서 뒤처지는 상황이지만 그런 불리한 여건들을 극복하고 이제 다 열심히 발로 뛰어서 마음을 한 대 모아서 했던 캠페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배우를 떠나가지고 팬으로서
사리나 쪽부터 이렇게 쭉 거쳐오는 봉준호 감독이 끈을 놓지 않았던 이 시대에 대한 탐구,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성찰, 이런 것들의 어떤 발전하고 어떤 깊이와 어떤 그런 모습들, 깊이 있는 어떤 시선들을 늘 느끼면서 또 감동받고 그렇게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같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섯 번째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.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단도 너무 많이 나오고 비 맞아야 되고 비 맞아야 되고 반지하로 내려보내고 이래서 다음에는 박사장역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차기작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원래 하나는 한국어 영화고 몇 차례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되게 독특한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한 그거를 또 무슨 굳이 공포 영화라고 하고 이름 붙여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서울 도심에서 벌어지는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을 다룬 그런 영화를 준비하는 게 하나 있고요. 두 번째는 영어 영화입니다. 그것도 뭐 규모가 큰 영화는 전혀 아니고요. 2016년 런던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